내가 백종원표 달걀 볶음밥 만들어줄게. 응, 잠깐만. 근데 음식 같이 해야 돼서 내가 옆에서 조수 역할 할게. 콜라 살까 그랬다, 야나. 콜라 사올게. 돈 줘봐. 어차피 5분. 같이 가야 돼. 아니야, 아니야. 5분 있어, 5분. 날라갔다 올게. 야, 볶음밥을 청양고추 넣어줘? 어. 오케이. 아니,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. 500살. 500살. 자, 이특의 최고 요리 비결 여러분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지금 제가 양파를 물에 담가 놓는 이유가 있어요. 이렇게 담가 놓으면은 양파의 아린 맛이. 저거 씨. 또 방송하고 있네, 저거. 아린 맛이 빠지고 단맛만 남게 됩니다. 갔다 올게. 너 밑에 쪽. 이거 타이머 맞추고 나갔어. 아, 타이머 맞출 출발하고. 확실하진 않은데. 그래서 이렇게 버리지 말고 이런 거는 잘 모아뒀다가. 아씨. 뛰어간다, 뛰어간다. 진짜 동네 형 같다. 비디오 빌리러 간 형 같다. 5분, 5분, 5분. 콜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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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. 콜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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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. 철이 형. 뭐야, 너. 뭐야? 나 5분, 5분 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 돼. 안녕하세요. 뭐야, 너네 뭐 하냐? 너네 완전 놀았지, 오늘. 우리 정신과 치료 받고 왔어. 밖에. 스태프들이 안 좋으니까. 갔다 갔다, 감사합니다. 5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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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. 간만에 뛰었다. 얘기를 조금씩 배워보고 혼자 산 지 한 3년 정도 되다 보니까 왔다, 조용히. 세이! 오셨어? 세이! 세이! 오셨어? 세이! 야, 이렇게 시간 지켜야지. 냉철한 판단, 빠른 스피드, 센스까지. 야, 너 제로 맞지? 나 아니야, 좋아다. 나 아니야, 좋아다. 아씨, 제로 아닌가? 누가 제로만 먹었대? 예성이. 지금 너무 잘 먹었어. 그래? 그럼 위에, 네가 그걸 하면 내 위에 정리를 할게. 영수증 챙기고. 없지, 메모컷. 이거, 게맛살 하나 때려. 오케이. 달걀 3개? 일단 2개? 야. 그래. 아, 왜냐면 내가 왜 앞머리 안 자르는지 알아? 이렇게 가리려고. 처음이에요. 희철이가 제 입에 뭔가를 먹어봐라고 해서 제가 그걸 받아먹은 것도 또 처음이었었고. 네. 오늘 뭔가 첫 경험이 참 많네요. 우리 밥 먹기 전에 너무 이런 거 먹는 거 아니야? 맞아. 그 완전 배고플 때 뭐가 맛없어도 맛있게 느껴지는데? 맞아. 너 쉬고 있으면 돼. 응? 진짜 할 거 없어. 놀아. 이따가 둘이 같이 씻을 수가 없으니까 네가 먼저 씻을래? 네, 후다닥 씻고 오겠어. 오케이. 오, 맛있는 냄새 나는데? 나지, 나지. 요리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. 내가 요리를 했을 때 조금 더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고. 희철이는 탄수화물 좋아하지, 밥을 좋아해. 아, 맞아, 나 밥 좋아해. 기름 끼진 거 싫어. 오, 맞아, 맞아, 맞아. 너무 달거나 짠 거 싫어하지. 오, 나 단 거 안 좋아해. 생각이 들고. 역시 배려심. 뭐야? 대결 안 하는 거. 난리 났다. 형, 저 무슨 밥이야? 달걀밥. 맛있겠다. 아, 달걀밥이야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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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
그래 재롱불이 된 거야 네 살짜리가. 야 나 저짓 안 해. 역시 술 담당. 야 고맙다 이거 그릇 여기다 받쳐 먹을까? 맛은 보장하지 못하겠어. 아직 뭐 안 먹어봤기 때문에. 일부러도 약간 너 싱거운 거 심심한 거 좋아해서 이런 거랑 같이 먹으라고. 그냥 먹으니까 많이 심심하긴 하다. 그지? 일부러 그렇게 많이 심심하긴 하다. 그지? 일부러 그렇게 소금도 이걸 많이 안 넣었어. 어 그럼 좋아. 이런 거랑 이거 같이 먹으라고 국이랑. 혼자 살고 요리를 못 하니까 그래서 맨날
시켜먹고 간 센 음식 먹고 술 먹으면서 안주 세게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밍밍함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. 근데 사실 이게 진짜 건강한 거고 좋은 건데.